지킨 덕속시고 언제나 온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웃었답니다. 오신실을 하신 주
우리 생각은 길이 닿아서 그 나라 우리의 성령보셨네 성령이 보셨네 성령이 보셨네 예 주의 복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은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여
예수의 보혈 나 그대 이식기 하나님
정부에서 강요를 강요할 때 깜짝 인사, 깜짝 발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엉뚱한 사람이, 한 사람도 몰랐던 이 사람이 정부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한때 지배했던 나라 가운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나라는, 이 나라는 일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세계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만큼 전성기를 구가했던 세계 최강의 나라가 한때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일가친척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먼 친척이 있었는데 영국 역사에 가장 역사의 기록이 남는 60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바로 빅토리아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왕정 제도는 반드시 일가 친척이 아니면 왕이 계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세 된 이 빅토리아 처녀는 두메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빅토리아 이 처녀가 여왕 자리에 올랐을 때 영국 온 국민들과 그리고 영국에 있는 모든 지식층들은 염려를 했습니다.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처녀가, 무식한 여자가 두메산골에서 19년 동안 살았던 이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거대한 영국을 통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바로 영국을 60년 동안 통치하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그가 여왕 자리에 오를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특이한 것은 항상 이 여인이 있는 곳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놓여 있었고 침실에도 있었고 회의용 탁자에도 항상 성경책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복에 거는 사물처럼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 자신도 몰랐습니다.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복에 거는 사보셨습니다. 하나님 깜짝 발탁입니다. 하나님 깜짝 인사였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이 사람은 30세에 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깜짝 발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스카웃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는 세상 물정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깜짝 인사, 깜짝 발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 내 자신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깜짝 발탁하셨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그리고 우리 식구들조차 모르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서셨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청년 여호수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종, 모세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종이란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모실시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 개역 개정 성경에는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 개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종이나 수종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철저하게 모세를 돕는 사람, 모세를 협조해 주는 사람, 모세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의미로 시종, 수종자로 그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40년 광야길에서 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모세의 사역을 가르쳐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말씀하기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모세가 걸어갔던 그 광야였다면 이 광야교회 담임 목사는 모세였습니다. 철저하게 광야교회 담임 목사 모세를 도와주었던 사람, 협조한 사람, 그리고 항상 곁에서 지켜주었던 이 여호수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영웅으로 만드셨고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로 하나님 이 사람을 지명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느냐면 남자만 20세에서 50세까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역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를 향하신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속에 뛰어들으셔서 여호수아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을 이 시대에 들어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반드시 여호수아 자리에 그 자리에 서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처럼 서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안수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호수아를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12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성령이 충만한, 다시 말해서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받아도 누가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온 정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같이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 되시기 바라면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분명히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요소같이 지도자로 설 수 있습니까? 주여 이 민족에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해합니다.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요소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능력이 내게 임하면 반드시 소망을 주어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목전에 왔습니다. 이때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12명 가운데 요소와 갈렙이라는 사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활하면서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똑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 갈렙과 요소와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거대한, 저들은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요호수아가 갈렙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은 환경을 40일 동안 같이 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똑같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 같이 있어도 보는 시각이 달라요. 10명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 겁을 먹어버립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요소 갈렙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이 절망인데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으로 우린 다 죽었다고 말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오늘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린 반드시 저기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바람은 환경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저는 특별히 이 시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여, 당신들은 이 땅의 미래의 희망들입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첫째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도착해서 요단강이 가로막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때 상황을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립니다. 이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얼마나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지 언덕이 물이 흘러넘칩니다. 물살이 대단히 빠릅니다. 아주 협곡입니다. 대단히 가파릅니다. 수심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어디로 흘러가서 사람이 또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랄 때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라 말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약궤가 앞서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그 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 말씀을 믿고 밟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내 영안이 열린다면 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세요. 지금 환경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향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곧 꿈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질병의 요단강 아니면 어떤 사업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궤를 내면 제사장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돕니다. 7일 동안 계속 돕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그런데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우리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자고 말합니다. 돌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립니다. 이 여호수아는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합니다. 오늘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리고성이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행하세요. 반드시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아무것도 성경은 하나님 우리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문을 때리실 때도 요단강 갈라내실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순전히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니 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전체 일곱 가지 가운데서 네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냐면 다시 말해서 시험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만 만나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몇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내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에벨무사라는 저 중동에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이 만약 시내산이었다면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이었다면 해발 2285m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가파릅니다. 풀 한 폭에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 불러올립니다. 여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며칠 동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모세까지 합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은 75명입니다.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73명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너희는 우리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간 모세는 산 꼭대기 지점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를 대기시켜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화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일이 흘러갔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며칠 만에 하나님 내려간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여호수아만 그 자리에 남아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 같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73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산으로 내려가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러올리셨을까요? 시험을 하신 겁니다.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모세 다음 지도자로 누구를 세울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는 당시에 모세 다음의 제2인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탈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 시험을 너는 기약 없이 너는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려 하심이라. 여호수아가 시험을 참았더니 하나님 복이 왔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시험을 참은 이 여호수아를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민수기 27장 18절에 한번 안수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신명기 34장 9절에 다시 한번 모세가 떠날 때 안수할 때 하나님 신이 임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택함 받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함 받았는데 오늘 택함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사람도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여호수아처럼 기약은 없지만 반드시 그는 이 시험을 참고 끝까지 견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모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결국 무슨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합니다.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시험을 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은 여호수아 같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요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가 고별 설교할 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6절에 강조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 섬기겠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다 끊으세요.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강조하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오늘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인 모세를 얘기한다면 그분에게 철저한 협조자가 되십시오.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분 목회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종 편에 서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거대한 교회를 세웠는데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깨져버렸습니다. 이단이, 불행히도 이단이 그 교회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가장 사랑을 강조하는 곳이 기독교며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이 없는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 어떤 내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교회 자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이 부딪혀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다 보면 교회가 부서져버립니다. 지금은 성도가 뿔뿔이 만여 명이 되는 그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주의 종 편에 서주었고 주의 종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게 될지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사를 눈여겨보셨고 사람 됨됨이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습 속에 주여, 한국교회가 이런 요사 같은 많은 성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요사 자리에 설 때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한번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면 이 민족이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바로 되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일곱 번째,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회막은 구약시대 하나님 집 성막이라고 말하고 정금막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승리자가 되십시오.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세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 청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요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서시기 원하십니다. 반드시 어느 곳에 갇히시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1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여 이 민족이 요소 같은 많은 정치인, 요소 같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